네, 반갑습니다. 네, 유형 3번. 자, 연립 1차 부동식의 풀이.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이 둘의 공통된 범위가 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샘플링을 잘 해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 이 공통된 범위에 해가 주어지고, 이놈들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잘 나올 수 있어. 보겠습니다. 공통된 범위, 연립부등식. 1-2x, 3x-3. 다음에, 4x-1, x+1. 연립부등식이죠? 식이 두 가지 사이고, 부등호가 있으니까 연립부등식. 그때 공통된 범위, 해가. x가 a와 b 사이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때 a, b.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a와 b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을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의 범위와 2번식의 범위, 공통된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부터. 미지근 좌변에. 그렇지, 우리 친구들. 식을 먼저 적을게요. 항상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오케이. 2항하면 마이너스 5x, 그렇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니까. 이제 2항하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4가 되네. 양변에 마이너스 5로 곱하니까, 나누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음수로 곱하고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항상 연립부등식 풀 때는 수직선을 그려. 오케이? 5분의 4가 있고, 우리 친구들. 그런데 5분의 4가 들어가죠, 우리 친구들. 검은 점. 그래서 여기 노란색 점이네. 이 범위가 되겠어요. 1번 범위. 됐니? 자, 두 번째 하자, 우리 친구들. 자, 4x-1, x+1. 미지수는 좌변으로. 그러면 4x 빼기 x니까 3x. 나머지는 우변으로. 그러면 3이 되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됐습니까? 그럼 1은 어디에 있어, 우리 친구들? 1은 5분의 4보다 큰 쪽에 있죠? 네, 1이 들어가네, 우리 친구들. 1이 들어가요. 이거 봐, 작으니까 왼쪽이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공통된 범위는 5분의 4와 1 사이지. 5분의 4와 어디 사이, 우리 친구들? 1 사이가 되겠어. 됐니? 그럼 B가 1이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1 빼기. A가 5분의 4가 되네, 우리 친구들. 답은 5분의 1. 넘버 1. 부하가 되겠어. 재미없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푸는 요령을 잘 익혀두고, 설마, 이것은 수렴충전이나 반복수와 연산일 쪽에서 좀 연습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그렇지? 예.